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스타트업을 파헤칩니다.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속속 들여다보는 프로들 스마프. 안녕하세요. 스마프의 스마패티 박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똘똘이 스마프 슈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투덜이 스마프 이프로입니다. 예. 누가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아, 저희가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40대 스마프 얘기를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똘똘이와 투덜이와 함께 네. 제가 다행인 건 가운데 스마패티가 있다는 거. 제가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프는 매주 한 기업씩 골라서 그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시고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이른바 떡상을 한 그 순간까지 모두 다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그래서 스마프죠? 네. 그리고 스타트업만 모시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스타트업을 발굴한 분들도 모셔서 그 진짜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조합을 모시기가 참 쉽지 않은데 스타트업 대표님보다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더 부럽습니다. 스타트업을 먼저 발견해서 투자하고 사실은 일은 안 하는 아, 일은 안 하는 정태순이 잘하고 있어 참 좋은 직업이다.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럽다. 우리가 흔히 뭐 VC 하던 그쪽 네, 벤처캐피탈 심사역. 아, 예. 예. 네. 오늘 굉장한 분을 모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오늘 일이기 때문에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어렵게 모신 그 두 분 바로 소개해 볼까요? 네, 우리 버즈빌의 이관우 대표님 그리고 컴퍼니 K 파트너스의 변준영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동갑이시래요. 네. 세상에. 네. 어떤 분이 심사역, 어떤 분이 피심사역이었어요? 제가 그 버즈빌에 투자하게 된 컴퍼니 K 파트너스 변준영입니다. 네. 아, 왼쪽에 약간 때깔 네. 빛나시는 분. 네, 죄송합니다. 이관우 대표님. 창업자분들은 좀 이렇게 바짝바짝 하시네요. 아, 긴장하거든요. 항상. 사실은 창업자 내지는 대표이사가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울해하는 순간 직원들은 잡코리아 이런 데다 찾아봐. 맞아요. 그래서 거의 뭐 다음 주에 구글 인수할 것 같은 그런 표정을.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시구나. 버즈빌이 어떤 회사인지. 네. 버즈빌은 AI 기반의 광고 플랫폼 회사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B2B2C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은 아마도 저희 서비스를 써보셨겠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를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신사, 이동통신 3사의 뭐 멤버십 포인트, 롯데 L포인트, 신세계 뭐 SSG 포인트라든지 CJ1, 해피포인트, 하나멤버스, 신한판, 뭐 리브메이트 이런 앱들에 보면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유저가 리워드 혜택을 얻게끔 이제 설계를 한 모듈을 저희가 대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서비스에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은 앱이나 프로그램을 봤을 때 팝업이 뜨거든요. 네네네. 오늘은 이만 보겠습니다. 네. 일주일간은 그만 보겠습니다. 네네. 요 팝업이 버즈빌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 부분도 뭐 저희의 광고 중에 하나의 영역일 것 같고요. 앱 안에 네이티브라고 해서 이제 컨텐츠 사이에 녹아드는 페이스북 써보시면 페이스북 안에 컨텐츠 사이사이에 거의 컨텐츠 스럽게 나오는 광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알아요. 애매하게 녹아있죠. 네네. 네. 모양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예, 예. 그런 네이티브 광고라든지 앱 안에서뿐만 아니라 앱 밖에 잠금화면이라든지 또는 홈화면에 이렇게 플로팅으로 동그랗게 뜨게끔 해서 다양한 지면에서 광고를 제공하는데 기존 광고와 다른 점은 이제 리워드를 유저한테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 멤버스다. 그다음에 네. 하나 멤버스 안에 광고를 볼 때마다 하나 멤버스 포인트가 계속 쌓여가지고 현금으로도 바꿔주고요. 오케이캐시백이면 오케이캐시백에 포인트 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서비스를 국내 거의 모든 포인트를 가진 회사들과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저들을 굉장히 귀찮게 때로는 구차하게 네. 이거 한 달 안 보긴 없냐? 네. 오늘도 많이 끄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귀찮게 하는 게 뭔가 했더니 저 회사예요. 네. 네, 그러면서도 많은 혜택을 또 유저들에게 돌려주니까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누르면 포인트가 생겼었어요? 네, 포인트가 있는 앱에서 광고들을 보시면 쌓이는데 사실 옛날에 생각해보면 사전도 저희가 돈을 주고 두산대백과를 샀었고 뉴스도 돈을 주고 뉴스를 봤었는데 온라인으로 오면서 지금은 다 무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누군가 광고주들이 돈을 페잉을 했기 때문에 서버비도 내고 인건비도 내고 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저희 광고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드블럭 꺼버리고 네네 정보 동의하라면 정보 동의하지 않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돼서 광고가 싹 다 사라지면 과연 이 생태계가 운영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 유저가 돈을 내거나 또는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다만 애드블럭을 쓸 정도로 광고를 싫어하게 됐는데 저희는 이러한 광고를 보는 거에 대한
효용을 유저들에게 직접적으로 돌려드리자. 아, 리워드를 주자. 네, 예. 그럼으로써 가능하면 좀 거부감이 덜한 광고를 제공하면서 혜택도 드리면 훨씬 더 이 생태계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광고 한번 보면 얼마 주는데요? 보통 광고를 한번 볼 때는 1원에서 5원 정도를 받게 되고요. 이제 애기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서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앱을 다운 받는다거나 금융사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보를 동일하거나 이러면 많게는 뭐 만 원까지도 쌓이는 한 달로 놓고 보면 그냥 노출형 광고만 봐도 거의 한 4-5천 원 정도 쌓을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열심히 하는 유저들은 10만 원 넘게 가져가시는 유저들도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적극적인 참여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껐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돌아오죠? 네, 그러면 아마 안 쌓이실 것 같습니다. 다시 켜주시면 안 돼요? 네. 잘 보시니까 이 정도는 뭐. 네네네. 처음에 버즈빌을 투자 또는 뭐 발굴하게 된 계기? 버즈빌에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다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한 15억 정도가 이제 투자를 받고자 하는 룸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15억을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 말고도 투자를 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회사의 IR을 듣고 와, 이 회사를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그날 바로 저녁 약속을 이제 이건우 대표에게 요청을 드렸어요. 오늘 같이 저녁을 먹으면 안 되겠냐. 다행히도 흔쾌히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오전 9시가 다른 회사에서 IR을 한 꽤 아주 큰 벤처캐피탈 A사에서 이제 IR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경쟁자 IR이란 거죠. 다음날 아침 9시 IR도 예정이 있었다는 건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녁을 먹으면서 30분 후에 이 전세집 보러 오는 또 나도 어떻게 뭐 결정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 급하게 나간다고? 사실 이제 그 A사가 굉장히 큰 곳이었고 그 A사 쪽을 거의 생각을 하고 있으셨어요. 근데 4시에 IR을 하고 갑자기 회사로 돌아왔는데 6시에 저녁 먹자 한 다음에 1차 해물탕집이었는데 해물탕 안주가 나오기 전에 이미 3병을 까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1차에서 거의 한 6-7병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날 IR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도망을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초면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동갑이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 헤드락을 걸면서 아 친구 아니냐 이러면서 보드카를 또 새벽까지 이제 먹게 됐죠. 그런데 이제 내일 IR 하지 말라고. 네, 아직 하지 말라는 건데 새벽 2시쯤에 제가 화장실을 도망가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이라도 도망을 갈 거냐. 아, 그냥 여기 컴퍼니 K의 확답을 받고 아 여기서 그냥 확정을 지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때 도망을 가도 어차피 승산이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가서 야 친구 아니가 하면서 거의 그냥 확정을 지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술로 먹여서 투자를 불공정 거래 아니에요? 네, 원래 이제 들은 좋은 스타트업들은 그 VC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VC들이 줄을 서 있고요. 또 저희가 오히려 부탁을 드려서 투자를 저희로부터 받게 요청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열심히 영업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 약속 비어 있으시죠? 저는 뭐 계속 비어 있어요. 내일 아예 일정도 없어. 아, 말끝을 흐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점을 딱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가장 많이 보는 요인은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는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벤처 투자는 제 생각에는 팀인 것 같거든요. 팀이요? 창업팀. 사장님? 네. 근데 임직원들, 친구들. 팀을 구성하는 90%는 저는 대표이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리더가 있어야 그 리더를 믿고 많은 좋은 분들이 회사에 합류해서 계속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쇄 창업자시고 그러니까 데일리픽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이제 팀원의 그 매각을 하시고 또 버즈빌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기 때문에 회사를 빨리 성장시켜 오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사업 모델은 별로였고 사람은 뭐 좀 그만하더라.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가장 중요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또 창업을 하면 당연히 그 창업한 아이템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컴퍼니 K 파트너스도 초기 투자자 중에 한 분이셨으니까 네. 10배 상승했다고요? 네. 주액이? 네네. 오, 그러면은 좀 짭짤하시겠어요? 네 번에 걸쳐서 154억 원을 버즈빌에 투자했어요. 버즈빌이 이제 저희가 희망 하는 밸류 정도로 상장이 되면 대박 나시는 겁니까? 규모에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때 헤드락. 그래서 그때 이제 헤드락을 받아서 얼마짜리 헤드락을 공부하죠? 4시까지 만약에 이건 대표님이 엑시트를 만약에 하시고 네. 갑자기 뜬금없이 나 이거 할래라고 또 다른 창업을 했다고 했을 때 네. 어떤 창업에 대한 내용을 보지도 않고 네. 초기 투자를 요청했다. 무조건 하죠. 어떤 사업을 하든 상관없이 하죠. 어떤 걸 창업하든 투자하겠다. 대신에 오. 유니콘이 돼서 나의 LP가 되어달라. 그러니까 VC도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걸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을 키우자. 앱 안에 빈 공간에 광고주를 연결해 준 것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죠. 근데 OK 캐시백이든 뭐 CJ
뭐 포인트든 그냥 광고주한테 본인이 가서 광고실을 내 하든가 네네. 아니면 중간에 광고 대행사들이 꽤 있으니까 이 회사 말고도 해줄 수 있는 회사 많을 것 같은데 많은 앱들이 광고를 하지만 대기업들한테 광고는 푼돈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광고를 안 했던 파트너들입니다. 광고를 통한 수익도 중요하지만 유저들한테 지속적으로 포인트를 얻게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유저들이 락인되게끔 계속 그 앱을 쓰게끔 만드는 게 사실 키이고요. 이러한 포인트를 유저한테 줄 수 있게끔 광고를 설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는 타겟팅도 필요하고 저희가 뭐 AI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리워드라고 해서 유저가 반응하는 리워드가 얼마인지 어느 시점에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함께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건 너희한테 맞길래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포인트를 혜택을 줘야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AI로 이제 맞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위 기업이 직접 개발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좀 있잖아요. 리워드를 주는 형태로 B2B2C라는 회사는 전 세계 저희밖에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광고 솔루션을 그냥 딱 모듈을 끼우면 바로 하실 수 있게끔 제공 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 인구가 이 앱을 쓰고 있나요? 저희 파트너가 국내에만 해도 80개가 넘고요. 이동통신 3사 뭐 유통회사를 다 지고 있다 보니까 1000만에서 2400만 정도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분들은 3, 40대 남성분들입니다. 포인트 적립 안 하시는 분들이 처음 알았어요. 네, 3, 40대 남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비중이 한 60%고 3, 40대 남성이 더 어렵습니다. 사소한 거에 구차한 거 너무 힘들어요. 야 이거 자꾸 떠져. 1년 안 보기 없나 뭐 이런 거. 투자자들이 대부분 30, 40대 남성분들이시다 보니 IR을 하거나 이렇게 참 설득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초기부터 봐주셔서 뭔가 물건을 살 때 현대백화점 상품권 누군가가 주시면은 그래도 현대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제 남성 비중이 적립하는 분들이 좀 적어서 떨어지긴 하겠지만 꽤 많은 이제 보편적인 그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저희를 통해서 이제 포인트를 적립하시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계시죠.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상상하시나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앱에 저희를 붙이겠다라는 게 저희 어떤 목표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유니버셜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그 현금과 같이 쓰이는 뭐 카카오페이 포인트나 네이버 페이 포인트, 네이버는 실제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이 영역을 계속 확대해가고 국가도 더 확대해가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 기업이 지금 얼마 정도 평가를 받고 있냐. 기대감. 대표님 이거 기대하신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올해 4분기에서 내년 초에 상장을 예정에 하고 있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상장.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주관사에서는 굉장히 뭐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넥스트 유니콘 뭐 이런 타이틀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근데 그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넥스트 유니콘에서 이미 마음이 화가 났어요. 돈은 얼마나 그럼 이익은 얼마나 나세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익을 못 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뭐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승자 독식의 시장을 장악할 때까지는 지속적인 좀 대출자들을 하고 있는 식으로 상태입니다. 네네네. 연세 창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맨 처음 창업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금도 없고 네.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겠고 네. 좀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좀 성공을 하셨나요? 또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이제 합숙을 하면서 누구랑 합숙을 하나요? 그 초기 파운더들하고 합숙을 합니다. 아, 팀원들? 네, 팀원들하고 합숙을 해서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는 항상 편의점 가서 맥주 놓고 맥주 마시면서 이제 아이디어 회의하고 아이돌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그 당시에 여자친구들을 다 같이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서 일요일날 저녁에 들어오게끔 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개발 런칭할 때가 되면 이 시간조차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방 하나에다가 여자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끼리 좀 놀게끔 여기서 있어라 우리 조금 이따 나갈 거야 하면서 저희는 개발을 너무 하고 싫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이런 단지 어떻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고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제 주 52시간 이런 거 10년 전에 없었습니다. 아, 10년 전에 네. 그 집을 제가 신혼집으로 그대로 썼는데 옷장에 냄새가 빠지질 않아서 특수 업체를 불렀습니다. 냄새 빼는 업체를 불렀는데 저희가 남자 15명이 합숙을 했었거든요. 그 업체에서 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냄새 빼기 어렵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남자들끼리 합숙하고 이러면 그런 점은 조금 네. 단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남자 15명이면 사실 그 군대 네. 거기서 병영에서 많이 나는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때 왔던 여자친구분이 아내분이 되신 거예요? 네 그렇고 저희 멤버들도 대부분은 이제 아내분이 되셨고요. 일부 그 중에는 뭐 그때 분이 아닌 분도 있긴 하지만 다수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네. 사실 20대 때 만약에 친구들이 그렇게 막 힘 모아서 창업하고 막 모여서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뭔가 성취가 시열의 느낌이 맞아.
그 속된 말이지만 좀 뽕맛이라 그러잖아요. 저희가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막 보스 잡았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을. 네. 저는 엑시스를 하고도 다시 또 창업을 바로 했는데 속된 말로 뽕맛을 잊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창업을 해야 된다. 백날 유튜브 찍어봐야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한 2년 합수고 상장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고. 뭐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 시점이니까요. 네, 상장이 되는 시점은 이제 그로부터 보통 상장 심사 청구하고 한 4개월 정도.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까지 개인이 볼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여름 뭐 정도 돼야겠네요. 네, 네, 네. 늦으면 4월, 내년 여름이고 뭐 빠르면 내년 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뭐가 제일 고비였어요? 저희가 회사가 한번 완전 망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였냐면 지금은 다양한 지면에서 혜택을 주는 광고를 하고 있지만 첫 시장은 잔금 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OK 캐시백이나 저희 파트너들도 잔금 화면을 모듈로 붙여가지고 쓰고 계셨는데 중국에서 이러한 잔금 화면에 광고를 띄우는 모델을 가지고 어뷰징을 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중국 앱들이 잔금 화면을 켠 다음에 유저한테 혜택도 주지 않고 정보를 가져갔든지 이런 피싱하는 뭐 그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에서 정책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잔금 화면을 모듈로 붙이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잔금 화면으로 빼야지만 잔금 화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일주일 주면서 그걸 다 바꾸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파트너 50개가 넘었고 파트너들이 다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옮겨 태우지 않으면 저희는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었고요. 구글을 상대로 공정위 소송도 걸었고요. 근데 어떠한 법무법인도 저희 편에 서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은 잠재적으로 큰 고객이고 고객이니까. 저희는 작은 스타트업일 뿐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간신히 법무법인 중에 한 군데에서 저희한테 좀 너무 불쌍하니까 스타트업 망하게 생겼으니까 저희 편에 서준 법무법인이 있었고 저희한테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파트너는 다 대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초로 저희 파트너를 다 저희 회사로 모았습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서비스다 보니까 구글 쪽에 이제 요청을 했죠. 구글도 그 상황을 직시하고 저희한테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의 시간을 주셨어요. 네. 아 시간만을. 네. 한 달도 그렇게 길어보지. 네, 한 달도. 하면 되니까. 한 달.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워룸이라고 방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관계된 개발자나 주요 멤버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앞으로 모든 정보는 여기로 모인다. 그래서 그 워룸에서 전투적으로 저희가 파트너 한 명 한 명 다 설득해서 한 달 만에 모든 앱을 다 옮겨 태웠고요. 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워룸에 몰아놓고 밖에서 문 잠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밥만 넣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때도 당연히 제가 들어가러 한 건 아니고 저희 멤버들이 함께 이거는 워룸에서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정말 좀 처절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겪고 났더니 사실 어느 스타트업 구글하고 붙어본 스타트업이 한국 잘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끈끈함과 어떤 역량이 한 번 더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역량이 뛰어오는 갇힌 사람들은 우와 크리스 자기야 이러면은 문 밖에서 이렇게 손만 내밀고 있고. 스타트업의 특징인 것 같은데 이제 대기업과 가장 다른 점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문화가 다른 거잖아요. 정말로 본인이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런 회사가 구글이라는 대형 기업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직원들도 그냥 두고 보고 있지만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시기에 같이 있었거든요. 워룸에서? 워룸에서 같이 있었던 건 아까 이제 투자자의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워룸에서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워룸을 바라만 보셨죠. 위에서 찍을 때 워룸에서 어떤 놈이 나오는지 저도 그 스트레스를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있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도 꽤 많이 투자한 투자자였고 뭐 회사가 잘못되면 또 큰 투자금을 날리는 거기도 하니까요. 대표한테 막 제가 막 불안한 거를 또 대표님한테 보이는 게 투자자로서는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덜 불안한 척하면서 실제로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저도 근처에서 봤고 그걸 계기로 저희가 탈잔금 화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잔금 화면으로만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리스키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아까 얘기한 뭐 팝이라던가 네이티브 광고라던가 진짜 플랫폼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잔금 화면 매출 비중이 20%가 안 되죠. 네네. 네. 그래서 잔금 화면의 매출은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됐네요. 굉장히 맞습니다. 큰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잘 되는 데는 뭐 이런 것도 전화위복이 되냐. 저희는 잘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분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전화위복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워룸에 모여 있을 팀들이 필요한 거죠? 자발적으로. 네. 사업하시다 보면 다양한 뭔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본인의 기준이나 요령이나 뭐 가치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 조직이 커지면 방향성이라든지 핵심 가치가 저도 기분 좋을 때랑 기분 나쁠 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컬처북이란 걸 저희가 만드는데 회사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를 처음에는 이제 창업자가 정하는데 현재는 핵심 가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멤버들이 함께 버즈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를 함께 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핵심 가치 안에서 뭐 우리는 어떤 인재상을 뽑을 거냐, 어떻게 일하는 게 핵심 가치인 거냐, 그 컬처북을 바라봅니다. 저도 진짜 힘들 때 아니면 어려운 의사결정할 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그 컬처북의 핵심 가치나 저희 비전 미션을 다시 돌이켜보면 좀 더 객관적인 기준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핵심 가치가 저희는 자율, 성장, 그다음에 소통, 고객 중심 이렇게 네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인생을 가장 자율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즈빌이 저희가 자플랜이 점수가 4점, 2점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는 핵심 가치가 자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멤버들도 자율적으로 일하고 이분들이 버즈빌 마피아 언젠가 창업가가 되는 걸 목표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입니다.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이 성장함과 동시에 회사도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의 욕구로 주변의 동료에게 자극을 받아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버즈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업자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꼭 버즈빌에 한번 함께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면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연봉도. 네네네. 저희가 페이스북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국내 스타트업 중에는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봉 수준이 페이스북이단 말이죠. 저희 컴퍼니 K 파트너스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창업자 중심의 이제 신주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창업자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이제 7년이라는 시간 또 더 긴 시간을 이제 함께하면서 이제 동고농락하면서 이제 투자 이후에도 밸류에드하고 같이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두 번째 장점이 저희가 되게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저희 회사에 와서 그때 팀장이었는데 이제 2014년도에 투자한 회사가 직방, 리디 그리고 2015년도에 버즈빌 이런 회사들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제가 뭐 고속 승진해서 이제 부사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굉장히 이렇게 수평적인 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열려 있는 회사다. 그래서 또 좋은 분들이 또 저희 회사에 같이 합류해서 앞으로 일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을 맺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스머프 첫 방송 함께 하셨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스머프! 네. 예, 이름이 조금 간질간질하긴 하지만 네. 네. 오늘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가 사실 제가 좀 배가 고프거든요.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예. 이제 한 기업 한 기업 매주 하나씩 나오게 되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아니면 대표적인 VC분들 여러분들은 네. 다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유니콘 기업을 넘보는 스타트업의 사적인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면 저희 이거 같이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아 이거 여기 있습니까? 네. 아 예. 뭐 박하야 나도 혼자 자, 하는 게 해봅시다, 가장 해봅시다. 됐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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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알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이거. 네. 다 다시 할까요? 예. 자 시작. 네, 유니콘 기업을 넘보는 스타트업의 사적인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